그 박나래 이름도 속였어요. 이름도 속였다고요.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세요. 표정내 씨. 어쩐지 우리 집에 표정내 여권이 있었어. 아, 진짜 천천히 하.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 용진이 너도 그만하고 다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제발 아들은 빠져. 아들아, 제발 그만해. 너 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제 새내미가 아들 리에도 왜 죽어서 얘기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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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만해, 다 그만, 그만. 사실 너희들 선생님 아니다. 이런 자리가 생겨서 드디어 얘기를 하는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 사실 니네 학교 자판기 아저씨야. 자판기 아저씨?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니네 학교에 자판기 음료수 가려고 갔는데 니네들이 선생님이라 불러서 그때부터 그냥 선생님 했다. 아니, 아니, 그, 선생님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는 뭐예요? 그거 자판기 밑에 동전 걸 그때 그럼 왜 저희 보면서 선생님처럼 다정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야 니네가 하나라도 뽑아먹지. 너희들은 내 고객이었잖아. 미안하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 그만. 이게 뭐? 나 사실 얘들한테 말하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있어. 또 뭔데? 그만해, 그만해. 제발 표 접네 씨. 그만해. 무서워, 그만해. 나 사실 이 머리 가발이야. 어? 그만해, 그만해.